용인특례시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사각지대 세 곳에 보행자와 차량 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AI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올해 말 설치합니다. 조달청의 2022년 4차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사용 기관으로 용인특례시가 선정되면서 이 시스템을 연말부터 운영하게 됩니다. 설치 장소로는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컸던 기흥구 신갈동 신갈교 입구 사거리와 상미 사거리, 수지구 성복동 롯데캐슬 클라시엘 정문이 포함됐습니다. 시스템은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전광판과 음성 안내로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이동을, 보행자에게는 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. 용인특례시는 이번 시범 사용기관 선정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.